공연, 전시 보고 싶은데 문화생활 즐기려는 청년을 위한 혜택 없나? 문화생활을 부담없이 즐기고 싶은 2005년생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패스. 신청만 하면 대한민국 19세 청년 신청순 16만 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3월 28일 목요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그럼 청년문화예술 패스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청년문화예술 패스 예매처 중 한 곳을 선택해 접속해주세요. 발급 후에는 예매처 변경이 불가합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 신청 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진행.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후 청년문화예술 패스 발급 완료! 이제 발급된 패스로 공연과 전시를 즉시 예매할 수 있어요. 보고 싶었던 공연들과 다채로운 전시까지. 단, 청년문화예술 패스로 관람이 불가한 품목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신청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고 동일회차 공연 전시는 한 매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티켓 예매 시 발급된 패스 금액이 부족할 경우 본인 부담 금액을 추가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관람 전 준비사항. 티켓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추가 할인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관람 당일 현장 예매는 불가합니다. 예매처 마감 전 온라인 예매 필수.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벤트 소식은 청년문화예술패스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성인이 되는 대한민국 2005년생 청년 누구나 공연, 전시 마음껏 즐기세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금 발급받고 사용하세요.